다음 문제는 민주당이 올해 소금과 고고천변으로 행진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고고천변 이전에 토끼화상도 배웠고요. 그래서 토끼화상에서부터 고고천변의 이르는 그 소리 길을 우리 회장이신 서병수 회장님하고, 예, 그리고 자매님이십니다. 거드기 박미란님, 그리고 또 아름 박서경님, 예. 그리고 옥주인님, 진도인이십니다. 한국전력연구소 소장님. 대전에서 서울을 갔다가 올라오셔서 공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저기 키가 더 크신 언니, 박미란님은 한국삼성에서 의무실장으로 계셨고, 그 옆에 또 박선생님은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정 공부도 하시고, 아주 보자기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네 분이 펼쳐드리는 토끼화상에서부터 고고천변까지 부탁드립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이 충신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가를 내 어찌하지 마. 혈주부 여자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를 넘사오나 강상이 높이 더 망복이 되지 않아오니 공태 있사올까만 속이 소생이다. 얼굴을 모르니 화상이 나타나오니 글남은 그리허라. 봐라 화공을 둘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화상을 그린다. 공정 유리천 공연 금색 주파 거공연 정오징어 조목
불안정 부들치고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말려.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으로 가려느냐. 상대 독자 어디 아니냐. 한창 탄시해 병이 든든 이할뜨이 구한을 허며 네 몸이 죽어져서
네가 세상을 간다기로 네 길을 보기 위하여 잠시 만류를 하였구나. 스스로 만류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을 잡고 당상의 합발 모친 지체 병안하시기는 부인께 내렸소. 별주부 마누라가 가장 거리며 나오더니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기숙하과 깊은 물에 낭주마주 떠받쪼은 흔히 보던 이제는 다 버리고 멀리 정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가요? 가기는 딸에 본인의 가시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총총이 작별후에 수정훈과 썩 나서서 네. 세상 경치를 살피고 나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고고 천변 일륜호 우상은 높이 떠 양고그 자중한 게 돌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 좀 깨짓고 새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연천의 바지 준세축 가과연이 앞발로 벽파를 집어담고 뒷발로 창낭을 탕탕 요리조리 조리조리
다음